TV 토론도 뜨거웠습니다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새 후보들의 장외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TV 토론의 일정에 맞춰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진 문재인 후보는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의 변화는 호남의 지지 없인 불가능하다며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당을 이끌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 당의 간판이 되고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후보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선 진출 이후 광주를 두 번째로 찾은 이인영 후보는 계파주의와 지역주의로 망가진 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되돌리겠다며 세대 교체론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막 지금 TV 토론 끝나가지고 그래도 잠깐 시민들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좋은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전날 전남 방문에 이어 광주를 찾은 박지원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친화력을 발휘하며 광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예. 호남의 지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후보들의 장애 대결 역시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